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민재 기자와 함께 기업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기업 얘기를 해볼까 궁금해집니다. 네네. 어디 뭐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 오신 네,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날 네. 네, 그 전주에 있는 그 창해탄올이라는 예. 예, 그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을 만드는 업체를 좀 다녀러 왔는데요. 네. 일단 그뭐 주정하면 대포, 대부분 알다시피 그 소주의 한 원료가 네.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국세청의 어떤 면허제로 일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제가 좀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한0개 정도의 지금 그 주정 업체가 지금 국그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뭐 대표적으로 뭐 진로발효라든지 뭐 롯데칠성음료라든지 뭐 서영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0개 업체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로는 그창의탄월의 자회사로는 지금 고해양조가 있는데 최근에 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또 더군다나 또 창해탄올도 1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좀그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예. 그래서 뭐 바로 좀그 대표 이사의 어떤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금년에도 역시 작년에 이어가지고 전 소주 회사가 다 이렇게 17%대로. 이렇게 그 소주가 저도 영향을 인해가지고, 어, 금년에 우리 장애는연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사분기가 한 판매출에 600억, 그 다음에 영업이 익 82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영업이 익한27% 정도 어, 시연을 저 증가를 했고요. 또 이러한, 어, 상황을 금, 봤을 때에, 금년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상이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음주 인구는, 어, 예년부터, 그, 고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저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도 소주가 그 저도화가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이그 음주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그 원료로서의 우주정도 많이 그 늘어날 것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창의 에탄올 대표 이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도수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들어보면 예전에는 한병 가지고 됐었는데 한병 가지고는 이제 안 돼서 뭐두병시키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주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수주로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창의 에탄올 나왔는데 또 직접 다녀왔다고 하니까 또 직접 다녀온 그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보면 직접 탐방을 가 보면 그 공장이나 현장 분위기만 보고서라도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좀 감이 온다는데 네네. 이민재 기자도 직접 가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오던가요? 사실상 뭐 이렇게 감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물론 <laughs> 네. 이제 되게 회사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좀 특이했던 점이 연우 회사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회사 이제 입구에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렸을 때부터 이미 그 회사의 어떤 그 술이 익어가는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여기 확실히 그 술을 만드는 회사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입구에는 이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이제 그,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 아홉 대 트럭 분량의 어떤 그, 바, 그 주정을 싣고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전라도 이제 각지에도 뿌려지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정 업체보다 창해 에탄올이 조금 더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주정 업체에도 일부 또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또 또 특이한 점은 입구에 바로 초반에 보면 또그 대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네. 좀 신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공단 지역이긴 하지만 옆에 민가가 좀 많기 때문에 예. 어떤 민가 고려 차원에서 어. 이것들을 좀 대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이 익어가는 냄새에다가 또 옆에 바로 또 술이 있고 예. 또 대나무가 또 울창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회사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회사 또 앞에 또 입구에 보니까 풍산계가 또 한두세 마리가 또 있더라고요. <laughs> 예, 디테일하네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예. 회사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소에 술을 좀 좋아하시나요?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모을 예. 기회가 좀 많은 건 사실이죠. 입 아, 술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최적의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풍산계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그 옆에는 술이 있는 냄새와 네, 함께 맞습니다. 술이 참 많다고 네네. 분위기를 저희가 엿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창해 에탄올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역시 소주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제조 설비가 창에 탄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직접 다녀온 신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저도 사실상 이번에 가서 그 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긴 봤는데 네. 일단은 가장 재밌었던 점은. 그 주정 시스템이 흔히들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게 뭐 발효가 이루어지고 뭐 술이 흘러가고 뭔가 그 익어가는 모습들을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술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예전에 없어졌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뭐 위생적인 차원에서 예. 그것은 이제 없고 대부분 이제 펌프로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바로 이제 배분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컴퓨터로 제어가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음. 특히나 그 상황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세분 정도의 직원분들이 그 각각의 화면을 보면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순하게 그 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 그림 도시 형태로 형태가 돼 있어서 네. 보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이 발효가 이루어지고 증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배송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증류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술에 있어서 뭐몇 퍼센트의 수분이 남아 있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 창해탄올은 최초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예.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주정 업체에도 이 기술을 또 전수를 해가지고 또 그런 걸로 이제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또 얻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45명 정도로 음.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밖은 고즈넉한데 안은 어느 정도 최첨단 설비가 네네. 갖춰져 있는 창의 에탄올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현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좀 창의 에탄올이 이슈가 되는 것이 신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산업 중에.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네네. 소주 주정 회사와 바이오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바이오인데 이제 그 이제 주정 업체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어차피 주정이 이제 술을 만드는 원료지만 이게 결국은 에탄올이라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코올 차원에서도.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걸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런 데 쓰이는 그런 원료로서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주정의 수분량을 좀더 줄여서 전체 100%로 봤을 때한0.5% 정도 수분을 줄이면 이것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 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그 입구에 그 대모급 기계가 만들어져서 실험생산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또 특이한 점은 그 기술 연구 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해 에탄올에 한20% 정도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이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쌀보리 곡물로써도 만들어지지만 이게 아무래도 식용 작물이다 보니까 비식용 작물로서이 바이오 에탄올 또 만드는 뭐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현재 좀 실험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은 올해 7월에 이것 관련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좀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 하지만 이제 정유업계가 또 약간 이런 것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에탄올이 기존에 있는 어떤 메탄올이라든지 어떤 정유라든지 이것에 비해서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점은 아직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바이오에탄올 신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베트남은 현재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그 기술 주정기술 자체를 전수해서 기술 수술을 받는 것과 최초의 원료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판매나 유통을 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좀더 구체적인 것은 그 대표이사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일단 듣고 가시죠. 예. 어,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현지에 있는 그 베트남 법인이. 버빈이... 에탄올 공장에서 저희한테 그 공장 운영을 위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저희 대규모 실사단에 가가지고 실사를 끝내고 현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양사관 협의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어, 베트남에 있는 그 에탄올 공장은 우리나라 전 주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그 공장입니다. 사실 어떤 기업의 주가에 있어서도 신사업과 해외 진출이 붙으면 역시 모멘텀이 되기 마련인데 그 중심에 있는 창의 에탄올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가 또 직접 또 탐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